이렇게 보니까 되게 묘하다. 어색하다. 한 번씩 인사를 하자 일단. 네. 인사를 하고 하자. 우리 메인 작가는 김성원 작가. 네, 안녕하세요. 김성원입니다. 네, KBS 개국과 함께. 라디오 개국과 함께. 저랑은 음악도시, 올댓뮤직, 라디오 천국 세 프로 같이 하셨던 작가분. 임남경 작가님. 저는 임남경 작가입니다. 병 있어요? 아니요. 병 있어요. 이렇게. 네. 나 되게 어리게 사실 뵀는데. 나이? 맞네. 교포예요? 교포예요? 아니요. 말씀을 잘 못하셔가지고.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걸 다 뒤지는 사람. 아, 약간 이래. 덕후구나. 그 못한데 예? 취미가 인터넷이라서. 아, 서퍼? 아, 서퍼? 서퍼구나. 작가요. 저 작가. 아, 답답해. 아, 뭐, 내가 어떡하지? 아, 나 협심증 올 것 같아. 아, 미안해요, 진짜로. 세 번째 작가. 이지은 작가. 안녕하세요. 이지은. 뭘? 뭘 똑바로 해. 자, 막내 우리 막내 작가 네. 유병수 작가님. 안녕하세요. 아, 감독님 아니시죠? 달경씨 막내야. 제가 좀 문제를 이렇게. 네, 조연출 홍아람 PD입니다. 혹시 건강검진 받다 오셨어요 지금? 한방병원에 가서 조연 PD고요. 전에 희열이 형이랑 유열의 라디오 천국 같이 했었고 이번에 형훈 씨랑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렇죠, 뭐. 보고 싶어서. 다들 아마 자기들 뭐 출세작을 다 하나씩 읽고 싶어 하니까 그죠? 저도 그럴 때가 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또 프리선언 해야 되고 하니까. 이렇게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저한테. KBS.